안녕 친구들, 오늘은 여드름 후에 생기는 검붉은 자국들 치료해야 되나 하는 내용이야. 치료하라는 의사들이 많겠지만 내 생각에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. 그건 돈이 아깝고 가성비가 안 나온다고 생각해. 왜냐하면 여드름만 잡히면 저절로 좋아지거든. 우선 여드름 치료비 자체도 작지가 않잖아. 게다가 검붉은 색소는 치료가 빨리빨리 잘 되진 않아. 오히려 자극이 돼서 가끔씩 얼굴이 뒤집어지는데 그럼 꽤나 가슴이 아프다고. 암튼 내 생각은 여기까지야. 그럼 여드름 손으로 너무 짜지 말고 안녕 또 보자.